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렁우렁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 이벤트 차량 이렇게 올리기 전에 고객님들이 댓글에 막 라이트 복원을 해주냐 막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제가 봐도 좀 복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영상을 다른 영상을 봤는데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사포 400방짜리로 물을 뿌려서 그냥 이거 분무기에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열심히 문지르면 되거든요. 되게 쉬운 작업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2000방 사포로 한 번 더 문대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과정 지금부터 보실게요. 되게 숨찬다. 네, 이렇게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일단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 도장 마감재가 있어요. 이걸로 살살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주시면 끝인데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되게 궁금하네. 봐봐. 오! 대박.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라이트 한 개는 완성했는데요. 진짜 거의 이거 하는데 5분 정도. 한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느리게 하긴 했는데 저 여성이잖아요. 여성이 5분 정도면 라이트 복원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벤트 차량 라이트 한쪽 복원했고요. 한쪽도 이제 마무리 나중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박경원 실장 꿀팁이었고요. 이벤트 차량 더 완벽하게 해서 고객님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부릉부릉 박경원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전하는 그런 박경원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